네, 강한 중형급 태풍 타파 소식입니다. 현재 빠른 속도로 제주를 향해 북상 중인데요. 벌써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내일까지 또 4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예보여서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하늘길 그리고 바닷길 모두 막힌 상태인데요. 제주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다혜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립 폭우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6m 높이의 진칠한 폭우가 몰아치면서 굉장히 서 있기조차 힘들 지경인데요. 강한 비바람과 함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배 넘어갔어요. 밤사이 태풍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은 500mm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한 중형급 태풍 타파는 세력이 더 강해졌는데요. 시속 28km 속도로 빠르게 북상하면서 조금 뒤인 오후 3시쯤 서귀포 해상에 근접할 예정입니다.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침수돼 차들은 속도를 줄인 채 겨우 빠져나가고 있고 신호등이 부러지거나 태양광 패널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제주소방은 인력 400명을 동원해 안전조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풍특보가 발효되면서 하늘길과 바닷길이 모두 꺾였습니다. 오전에 항공편이 모두 결항됐고 오후 항공편도 결항될 예정입니다. 오늘 밤까지 많은 곳은 최대 400mm 비가 더 내릴 걸로 예상되면서 피해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해안가와 저지대 출입은 삼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신흥립 폭우에서 전해드렸습니다.